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그제 장평에 위치한 그 우즈벡 카자흐스탄 식당, 여기가 아마 카라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그 이게 밥이 뭐였더라, 가장케밥. 가장케밥이랑 그 샤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 요거는 지금 보이는 요거는 그 양고기입니다. 양고기인데 나중에 샤실리기 돼가지고 양고지 그 양고기 꼬치도 같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오면 그냥 이분들도 손을 많이 먹거든요. 양고기 위주나 이럴 거에 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고기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신한 사람은 신한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우즈벡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종종 왔었는데 괜찮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지인 형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먹는 이제 주식 빵입니다. 이 빵은 이제 갓했을 때는 으스르기 부드럽고 좀 지나면 시간이 약간 바게트처럼 바삭하게, 이게 중독성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드시는 차입니다. 차. 이 차를 안 먹으면 입안이 으스 깔끔해집니다. 이분들은 홍차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지금 보이는 이게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지금 보시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양파도 보이고 이게 양고기, 이게 가장키바입니다. 동석이 손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우리 생각하면 그 당근 생채. 양고기 저 중국식도 있지만 우즈벡 스타일 양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심플하고. 부드러워. 근데 우리 어른들이 드시는 거 약간 갈비찜, 뜨스 연한 그런 느낌. 이게 지금 나온 게 샤슬리입니다. 샤슬리. 꼬지 한 개. 이게 1인분입니다. 두 개가. 예전에는 약간 여기에 볶음밥식으로 밥을 줬는데 지금은 약간 감자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거는 가장 아니야, 자식에게 나오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분들은 오이랑 토마토랑 양파를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샐러드식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땡초 좀 넣어주시고. 오이랑 토마토랑 양파를 같이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확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분들은 야채를 찾는 데 많이 드십니다. 특히 양파. 오이랑 토마토가 궁합이 맞네. 네. 그리고 이 차를 먹을 차를 먹으면서 입안에서 깔끔해지고. 신기한 게 먹으면서 먹으면서 깔끔해지고 먹으면서 깔끔해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요거는 쫄깃하고. 아, 요거는 부드럽고. 요거는 쫄깃하다. 신기하다. 네. 이게 요거라는 게 아까 앞에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그 요거는 카단케밥에 들어가는 양고기고요. 이 양고기는 약간 갈비찜처럼 그래서 부드럽고. 그리고 외국 이제 우즈베키 스타일 이제 카자흐스탄 스타일 양꼬치 이것은 샤실릭인데 이것은 약간 쫄깃쫄깃한 약간 숯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일할 때는 그 보드카 하나씩 사가지고 같이 이제 보드카 하나 사가면은 그 앱솔루트 이런 거 사가면은 같이 갈라 먹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걔네들은 술을 잘 먹는데 대중에 이제 술을 좀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드카로 이거라도 보드카로 먹으면 그래 맛있습니다. 부위가 다른 것 같다. 이건 좀 갈비 쪽이고,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약간 비계가 좀 이건 이쪽에는 케밥에 약간 비계가 좀 들어가고, 이건 약간 잡고기죠.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기름 무슨 많이 해. 우리가 갈비찜 먼저 물로 하잖아요. 그냥 기름이 갈비찜을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기름 무슨 많이 넣고. 그다 고기를 약간 살짝 이제 찌듯이 약간 볶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다 나중에 이제 그 외국 그 쌀 보면 약간 좀 시끌시끌한 쌀 있잖아요. 니가 시장이 그런 거 그걸 넣어가지고 우리 그 밥 그 볶음밥 말고 그 외국 이탈리아 밥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리조또인가? 아 리조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그 볶음밥보다 좀 더 약간 거친 방울 밥밥 같은 그런 느낌.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음식에는 토마토랑 오이를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감자랑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감자랑도 참 잘 어울려요. 그렇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분이래. 징기스칸. 그분으로서 영웅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약간 니가 싶을 때는 이거 이 차를 좀 마시면
언제 그랬냐듯이. 사실 이거 또 소스를 받았어. 소스 맛은 약간 케첩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야채를 올렸어. 야채가 당연한 건데 양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고 있는 이유는 샤실릭입니다. 샤실릭 양꼬치.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데 가자케밥은 여기서 나온 식당에서 나온 이게 맛있지만 외국인들 직접 해주는 그 팔라오, 팔라오가 참 맛있거든요. 양고기의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쓰는 거 향신료 냄새가 있는데 이 향을 싫어하는 분은 좀 못 먹어요. 저도 잡식이라서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꼬지 제법 깁니다. 제 팔 한 개 길이 정도 됩니다. 갈비 이거는 가장 캐파 많이 들어가는 양고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 외국인이 아니고 어디 그 패스트푸드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런 걸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나아서 이거 좀 깜빡깜빡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바이.